진짜 3일 동안 디톡스 간다. 아니 거의 무슨 독초법이. 진짜 3일 만에 좀 헬스케 해볼게요. 제가 진짜 3일 만에 하루 지나갔고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63.9kg? 너 진짜 좋다. 아, 내가 진짜 이틀 동안 다이어트한다. 일단 마녀스프만 먹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획이 그렇다는 거니까 아마 이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맛있겠다. 아, 맛있다. 제가 왜또 갑자기 디톡스를 한다고 설치냐면 이틀 뒤에 행사가 있어요. 제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거 얼굴 좀 봐라. 진짜 실소가 나와요. 얼굴에 어떻게 이렇게 도끼가 가득 차 있지 지금? 이게 부은 거냐, 살이 찐 거냐? 둘 다, 일단 지금은 어디 가는 중이냐면요.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디톡스 해야 되니까 물 마셔야지. 제가 혼자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속사가 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젠 진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억울한 게덜 일찍 들어갈 걸.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혼자 이약물고 버텼는데 좀더 일찍 들어가서 소속사를 쫙쫙 빨아먹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버텼다고 하기도 뭐한 게 혼자 버틴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었어.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거 얼굴 어떡하지 이거? 진짜 다이어트 나 편의점에서 보름달빵 이거 본거 같은데. 뭐지 이거 굴곡이 없지 어떻게? 뭐야? 사람이 어떻게 보름달? 응? 아 진짜 나이키 신발 속에 넣는 종이라도 줘라.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유튜브 말고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나이키 직영 스토어에서 일을 했었는데 무려 2년 동안 저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세일즈를 했고요. 잘했고요. 사랑했고요. 원래 짝사랑은 힘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움되는 짝사랑이 어딨니? 제가 싫으세요? 제가 도움이 안 되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하게. 농담. 아 들어봅시다. 약간 방맛에 약간 기획형 그런 채널로 성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채널을 성장적으로 올리신 또 그런 점점 이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분신 각도는 제한이다. 제 채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적이네요. 젠장 티라서 눈물이 안 나오네. 전 미팅 후에 무조건 이 상태입니다. 진짜 님몰캣이랑 똑같은데. 전 님몰캣님이 정장을 사용하기 전부터 그와 제가 닮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오빠가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겠다. 이런 느낌? 햄버거를 먹을게요. 에? 왜요? 지금 심리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햄버거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눈물 젖은 햄버거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나 요즘에 햄버거 너무 좋아. 어떡해? 아, 너무 맛있어요. 나 불고기 버거 너무 좋아요. 오우 쉣! 천상의 맛. 넌 뭔데 이렇게 맛있니? 너 뭐야? 너뭐 돼? 아무래도 일반 불고기 버거는 두 개를 먹어야 될것 같아서 한우 불고기 버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를 할 건데요. 축구를 하기 전에 세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피부 어떻게 하면 좋아지니? 지금 새벽 5시에 편집하고 있는데 피부가 좋아지겠... 아, 세일 마지막 날. 일단 들어가. 제가 화장품을 거의 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요. 근데 내일 모레 파티 가야 되니까, 어머? 사야겠네? 돈 많이 쓰네.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괜찮아. 뭘 따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 나뭐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괜찮아? 축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축구 잘해서 합니까? 아니요. 도전하는 정신. 전 애슬릿이니까요. 하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 한계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려. 라는 문구가 나이키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팔굽혀펴기를 정말 못하는데요. 하지만 한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기 위해 저스트 두잇 하겠습니다. 얘들아, 저것도 힘들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저것도 힘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뭐라도 하라고! 근데 저 진지하게 풋살하는 거 개웃기거든요? SBS에서 이거 안 찍어가면 진짜 후회해. 제발 저 축구 잘해지기 전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제가 원래 포워드 위치에 쓰긴 하는데 슈팅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이날따라 뭔가 내가 유효 슈팅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력이 늘었나? 이런 젠장. 골대녀에 나가서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완성형으로 출연한다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는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찍힌 걸 보니까 수비를 안 하셨네. 예.
나를 봐주셨네 다들. 잠시 동안이나마 주전 스트라이커가 된 기분이었고요. 저는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육수가 정말 잘 뽑혔네요. 요즘에 정말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루에 대중교통을 5시간씩 타는 게 말이 되냐? 저녁을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긴 했지만 어쩌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어떡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지만 배고프니까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 먹는다고 다이어트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만든 마녀수프 너무 맛있어. 아니 때깔 좀 보세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으니까 살 안 빠져. 제가 만든 마녀수프에 카레가루랑 치즈 넣어서 튜닝을 한 건데요. 아니 내가 만든 거 왜 이렇게 맛있지? 어제에 비해서 500g 정도가 가벼워졌네요. 이 정도면 화장실을 잘 갔다 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냉장 마녀수프를 끝내버리겠습니다. 원래는 튜닝 없이도 마녀수프를 되게 잘 먹었거든요. 아, 맛있겠네. 근데 한번 튜닝 맛을 보니까 못 끊겠어요. 이제 치즈 안 넣으면 못 먹어. 솔직히 이렇게 맛있는 비주얼의 마녀수프가 어딨습니까? 많이 먹고 싶다. 그냥 마니수프야 마니수프. 이거 뭐야, 나 지금 뭐 병 걸렸니?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꾸? 아 맛있겠다. 네, 저는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녀수프만 주구장창 먹다가 축구하러 빤스런을 하는 중이에요. 아 진짜 축구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산다. 에이 맛있겠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어디 보자.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1일 2회, 1회 2정 총 4개 정도 하루에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냥 다 먹어야겠다. 내일 행사에 입고 갈 옷을 사려고 하는데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는 옷도 없고 살 옷도 없냐. 아휴 벗고 가야겠다 그냥. 할 테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을 없자. 아 그냥 이러고 가면 안 돼요? 안 되겠지? 솔직히 이러고 가고 싶다 그냥. 너무 힘들다.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뛰어다니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나 내일 입을 옷도 없고 지금 기분 안 좋거든? 말리지 마. 아 물론 제가 마녀수프를 먹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먹겠지만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집 가면 12시가 넘을 텐데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나 배고픈데 굶을 순 없어요. 그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delicious. 아이러브 햄버거. 네 아이러브 햄버거고요. 이런 영양만점 완전식품이 또 있을까? 지금 비가 오는 중인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햄버거와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죠. 에헤이 다 먹었네. 얍. 잠깐만 댓글창 멈춰. 잠깐만 불고기 버거 2개 6,000원이었어요 오케이 끝. 혹시 제가 햄버거를 2개를 먹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로 학생이 햄버거 2개를 처먹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첫 줄을 작성해 주신 뒤 한 줄 띄우고 사유를 두 줄 이내로 적어주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 반대로 제가 햄버거를 2개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조금씩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혹시 햄버거에 뭐 이상한 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콜라도 필요 없다. 물론 있으면 먹지만 상류자 특비 맞은 스트레스성 텐텐 폭식 그냥 얼라리요? 자 오늘이 행사날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붓긴 했지만 저 평소에 붓는 것 치고는 이거는 지금 부은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후속 조치 들어가면 되는데요. 일단 어디든 좀 두둥겨서 붓기를 조금 더 빼봅시다. 화장도 해야 되니까 팩도 붙여놓고요. 아 팩은 바이오 힐보 거. 네, 바이오 힐보? 네 바이오 힐보. 아, 쇄골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괄사질도 좀 해볼게요. 제가 진짜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10초라도 좀 해볼게요. 괄사 너무 귀찮고 아파요. 제 도끼가 빠져나가길 기원하며 열심히 밀었고요. 선크림도 잘 발라볼게요. 선크림은 라로시프제 거 발랐고요. 좋아요. 제가 최근에 달바 거 쓰다가 옮겼는데 좋습니다. 짜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배고파요. 화장하는 게 확실히 예쁘구나. 너무 오랜만에 이런 제 모습을 맞닥뜨렸더니 좀 좋네요.
너무 예쁘다. 광고 모델 놀이를 해볼게요. 광고 모델 놀이가 뭐냐면 네, 광고 모델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난리치는 거. 현타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어머나 투쿨 포스쿨 왜 이렇게 잘 어울리니? 야 너 그거 들고 태어났어? 뭐야 근데 너 화장 진짜 잘 됐다. 뭐랄까 이틀 동안 마녀스프랑 햄버거만 먹고 축구만 한 게 정말 의미가 있는걸? 네 모델 모니 DM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럼 포섬용 텐텐에 들고 행사장으로 떠나볼 건데요. 예? 저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아 나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진짜 다이어트 했지. 아. 저 고양이 그리겠습니다. 좋아요. 사인을 하는 공간도 있었는데 제가 사인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이나 그렸는데 약간 송구스럽네요. 미안하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너무 눈에 띄네. 레오님. 네. 아 진짜요? 아는 사람 없어. 아 다행스럽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하트를 나눴습니다. 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근데 구글 오셨을 때 뒤에서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똥벌레였는데 그래도 관계자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울면서 집에 갈 뻔했어요. 또 이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가 뷰티 쪽 회사다 보니까 진짜 다 너무 고르지어스. 근데 제가 내성적인 것보다 처음에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안 되겠다. 텐텐으로 친구 영입해야겠다. 응, 전달할 용기조차 없고. 제가 근데 혹시 텐텐 좋아하세요? 어, 그럼요. 텐텐 드실래요? 감사해요. 제 친구분이랑. 와,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약간 너무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걸로라도 꼬셔야겠다 했는데 왜 먼저 안 꼬시셨어요? 제가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아 근데 행사가 약간 진지한 내용이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전 물론 너무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제가 텐텐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레오제이님 드리고 싶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어디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은 직원분들이 데려다가 다림질도 해주시고 레오제이님 실물 영접했습니다. 아 텐텐 먹지 말걸. 저 진짜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겉으로는 눈물이 안 나고요. 집 가는 길에도 이게 꿈인지 뭔지. 근데 약간 속이 안 좋아서 해장을 하고 잘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맛있겠다. 아. 아 유무가 진짜 맛있다? 아니 유무가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아 근데 저 진짜 살 뺄 거예요.